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운동에 우리 온열효과랑 릴렉싱에 도움을 주는 제품과 함께 할 건데요. 바로 맨솔에담에서 나온 롤온 로션이에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롤온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끈적이지도 않고 좀 손에 묻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서 편해요. 이 제품 안에 로즈마리 성분이 은은한 허브향으로 스트레스나 그런 릴렉싱 효과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장시간 컴퓨터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중간중간, 업무 중간에 릴렉싱, 그 다음에 리프레쉬 효과를 더해준다든지 핸드폰 사용량이 많은 분들한테 목, 어깨, 손목, 팔꿈치, 손가락 관절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제품이랑은 한 달 정도 적응 기간을 가졌고 얘는 막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가 오늘 옆구리 운동을 알려드릴 거니까 옆구리 한번 도포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 한 줄로 쓱 하면 끝이에요. 11자 근육 방향으로 제가 근육을 한번 건드려 볼게요. 뒷구리도 한 줄씩 쓱쓱 바르고 반대쪽도 발라볼게요. 그러면 한 1분 있다가 바로 이렇게 따뜻하면서 히팅되는 느낌이 올라오거든요. 해당 부위에 제가 근육을 쓸 거기 때문에 느낌이 아주 좋아요. 자, 이 상태에서 옆구리 운동을 제가 왜 오늘 준비했냐면요. 옆구리에 머핀살, 뒷구리살, 뭐 여기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또 배꼽 주위에 살들을 빼고 싶어야 하는 그 버금이들의 요청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옆구리 운동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주안점은 아무래도 골반이라든지 자세에서 오는 그런 불균형이 순환을 망치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위의 근육을 쓰는 데에서부터 방해가 오는 것 같아요. 다들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탠딩으로 먼저 준비를 했어요. 옆구리 근육은 이 골반대에서부터 상지까지 연결돼 있다 보니까 연결을 해서 근육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단순히 옆구리를 그냥 쭉쭉 늘리고 수축하고 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근육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연결돼 있고 그 부위를 느낌적으로 찾아가면서 수축하고 그 부위를 다시 유산소성 운동과 함께 순환을 돕고 거기서 마무리 스트레칭까지 하면 아주 퍼펙트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오늘은 벽 옆에 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벽이 아닌 의자를 준비했는데요. 벽이 있으면 훨씬 더 느낌 찾기가 수월해요. 벽 옆에 선 상태에서 제가 한쪽 무릎을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골반에서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주는 중둔근과 코어 근육이 부족해서 다리를 드는 순간 골반이 약한 쪽으로 치우쳐지는 경우가 많아요. 올바르게 옆구리 근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드는 순간에 이 골반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벽 옆에 서라고 했고요. 이 옆구리 근육과 나란히 벽을 두고 벽을 밀어낸다면 양 옆근육들이 대조되는 에너지와 서로 저항하는 에너지로 더 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벽 옆에 손을 대는데 어깨보다 약간 앞쪽에 손을 대주시면 어깨가 더 편안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게 선 상태에서 한쪽은 손을 허리에 대고 벽이랑 가까이 있는 다리를 먼저 들기 시작할 거예요. 벽에 서기 힘든 분들은 저처럼 의자를 사용하셔도 돼요. 먼저 골반이 양 옆에 벽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허벅지 안쪽을 살짝 가깝게 센터 쪽으로 에너지나 근육을 조금씩만 모아주세요. 그 상태에서 키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커져요. 우리는 오늘 계속 키 커지는 느낌을 사용할 거예요. 천천히 안쪽에 있는 뒤꿈치를 벽을 밀어내면서 들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골반이 치우쳐지는 게 아니라 엉덩이는 바닥에 있고 무릎만 끌어올려서 복부의 힘으로 다리가 끌어올려지는 느낌을 찾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다리를 내릴 거예요. 다시 갑니다. 올리면서 다리가 고정이 되고 골반이 레벨이 맞으면 상체를 이 무릎 방향으로 사선 앞쪽을 향해 둥글게 살짝 말고 트위스트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돌아올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복부는 배 중심에 계속 힘이 들어가 있고 반대쪽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들어주면서 멀리 팔꿈치가 무릎을 향해서 앞쪽 사선을 향해서 갈 거예요. 복부가 X자 근육으로 수축이 되는 느낌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천천히 돌아올게요.
이번에 반대쪽 까치발을 들고 무너지지 않게 벽을 밀어내면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다리를 얼마나 들어야 돼요? 팔꿈치를 얼마나 내려야 돼요?가 아니라 내 옆구리 선상에서 팔꿈치와 무릎이 옆구리의 근육이 수축되면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주면 느낌 잡기가 더 수월할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먼저 안쪽 에너지로 약 5번에서 10번까지 무너지지 않고 근육의 느낌이 들어올 때까지 진행을 하고요. 옆쪽으로 다시 5번에서 10번까지. 골반이 너무 찝혀 하시는 분들은 너무 가깝게 무릎을 당길 수가 있어요. 골반은 가만히 있고 무릎을 앞쪽으로 드러낸다고 생각하면서 가져오시면 느낌이 더 편해질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 양쪽 다 돼요 하시는 분들은 조심스럽게 벽에서 손을 떼서 중심을 잡으면서 이렇게 기댐 없이 팔꿈치와 무릎을 교차로 틀어줍니다. 저 지금 여기 화끈화끈 바로 올라오거든요. 확실히 열감이 주어지고 그 근육에 대한 느낌이 더 더해지니까 운동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제가 연장선으로 근육을 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중등근 운동이랑 스쿼트 할 때 힙 익스텐션 동작을 많이 하는데요. 항상 옆구리를 쓰지 마시고 다리를 길게 들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허리를 꾸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팔 쪽으로 옆구리를 이용해서 이게 아니라 옆구리를 꾸겨서 들어주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벽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중심을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먼저 팔을 많이 안 쓰는 거는 반동을 쓰고 옆구리 근육을 위해서 컨트롤을 잘 못할까 봐 제가 팔을 고정을 했고요. 여기서 저 팔이 고정이 잘 돼요 하시는 분들은 다리가 내려갈 때 팔을 들었다가 다시 멀리 들었다가 옆구리. 옆구리가 타깃이에요. 응!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저 지금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더 화끈화끈한 느낌이 들면서 근육에 대한 느낌이 더 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잘 쓰신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진전되는 형태로 유산소 운동을 할 건데요. 방금 전에 옆구리 근육을 조금씩 수축을 했어요. 그거를 느낌을 가지고서 팔벌려뛰기를 하는 거예요. 팔벌려뛰기 할 때 단순히 팔을 너덜너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몸통의 네모난 박스를 생각하면서 옆구리가 계속 위아래로 길게 늘어난다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칭과 달리기를 동시에 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팔벌려뛰기를 20개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 계속 가볍게 콩콩콩콩 뛰어주시고 층간소음이 걱정되는 분들은 이렇게 뛰는 것보다 사이드잭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개 더 해볼게요. 하나, 뱃살을 출렁출렁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위로 쭉쭉 끌어올려주는 느낌을 사용하시면 옆구리에서부터 복부 전반적으로 들어올려지는 느낌과 스트레칭하는 느낌이 약간은 들어올 거예요. 자, 3개 더 할게요. 하나, 저 지금 오른쪽을 더 썼다고 오른쪽의 느낌이 좀 더 들어오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뒷구리를 타깃하는 운동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신운동 루틴에 넣어드린 건데 팔은 먼저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옆으로 보게 되면은 허리를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그냥 팔만 이렇게 뒤로 가져와요. 그러면 옆으로 광배근은 약간 늘어난 형태가 돼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살짝 뒤 아래로 팔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치 내가 날아가고 비상하는 느낌으로 팔을 모아주는 건데 팔을 모으면서 여기에 날개가 붙어있다고 생각하고 이 날개를 허리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등 근육이 뒤 아래에서 모이게 되는데 이때 허리를 꺾는 게 아니라 복부 힘을 유지하면은 뒷구리 쪽으로 타깃이 될 거예요. 먼저 한쪽씩 우리가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뒤로 뻗고 뻗고 반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팔을 옆으로 벌리면서 다리를 뻗어보는 거예요. 뒷구리도 지금 화끈화끈 거려요, 여러분. 다시 이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보고요. 중심이 이제 좀 자리 잡혀요 하시는 분들은 날개를 여듯이 허리 아래쪽으로 가슴을 열되 허리를 꺾는 느낌이 아니라 등살의 군살들을 모아서 허리 아래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됐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모든 힘을 빼고 롤다운으로 쭉 내려갈 거예요.
그냥 허리 힘을 빼고 매달려 있으면 돼요. 잠시 허리를 조금 괴롭혔을까봐 휴식 시간을 주는 거예요. 일어나 주시고요.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코브라 자세를 취할게요. 바닥에 엎드려 주시고요. 귀 옆에 손을 댄 상태에서 하체 힘을 빼주세요. 다만 허리가 약하신 분들은 꼬리뼈를 귀 아래 방향으로 살짝 매트 방향으로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닥에서 지금 제가 배 힘을 빼볼게요. 그리고 배 힘을 줘볼게요. 배가 약간 뜨는 느낌으로 제가 일부러 한 1cm 정도 뗐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머리 방향이 앞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튀어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올려주세요. 팔꿈치나 어깨로 버티는 게 아니라 팔이랑 몸을 연결해서 앞쪽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자, 배를 이렇게 내미는 게 아니라 몸 안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약간 당겨서 끌어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복부 앞쪽에서부터 뒷구리까지 전체적으로 타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내려갔다가 부드럽게 복부의 힘을 잡은 상태에서 척추가 위로 수직 상승돼요. 배를 절대 풀지 마시고 배를 약간 당겨 올려서 앞쪽으로 배가 늘어나는 느낌을 찾아주세요. 다시 내려가고요. 골반 부위에서는 힘을 빼고 있으셔도 괜찮아요. 자, 이번에는 내려가서 아기 자세를 취할게요. 차일드 포즈를 취해주시고 복부의 공간을 만든 상태에서 허리 길이를 확보해주세요. 뒷구리를 방금 짧게 했으면 지금은 늘려서 스트레치하는 느낌으로 버텼다가 바닥을 쓸어 올리면서 앉고 다시 한 번 더 아기 자세를 취하되 팔이랑 어깨나 머리의 힘은 빼고 엉덩이부터 꼬리뼈, 허리를 늘려서 부드럽게 앉아주세요. 한 번 더 갈게요. 늘려주고요. 양 옆구리가 엉덩이에서부터 길게 끌어올려지는 느낌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이드 스트레치를 해볼 텐데요. 다리 한쪽을 45도 정도만 열어주시고 한쪽은 이렇게 무릎을 접어주세요. 발은 당길 건데 뒤꿈치가 저기 앞쪽으로 계속 길게 뻗어지는 느낌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발끝과 무릎과 골반뼈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한 손은 그냥 이렇게 내 종아리 또는 허벅지를 눌러주시고 반대쪽 다리를 팔을 들어서 먼저 1번 척추를 옆구리를 들어 올리세요. 힘을 빼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들어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이쪽 옆구리가 길어지는 거를 참고하셔야 돼요. 다들 이쪽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쪽을 위로 들어서 이쪽까지 길어지는 느낌으로 사이드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 이쪽 뒤꿈치부터 C 모양으로 손끝까지 연결되는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천천히 팔로 돌아오지 마시고 엉덩이에서부터 척추가 하나씩 세워져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이쪽 갈비뼈나 몸통이 앞으로 가지 않게 등에 몸이 기대어 있는 상태를 생각하면서 마찬가지 이쪽이 너무 무너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어깨와 팔은 엉덩이보다 약간 앞쪽에 있는 게 안전해요. 엉덩이가 들리지 않고 바닥에 내려져 있어서 아래쪽 옆구리와 고관절을 열어주세요. 돌아옵니다.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약간 바닥을 다리를 쓸어 내리면서 옆으로 가고요. 손을 다리 옆쪽에 가능한 위치에 대고 좀 더 힘을 빼고 조금 더 이쪽 옆구리를 저기 멀리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상체를 살짝 숙이고 자신이 닿는 다리 또는 발끝 위치에서 뒷구리 부위를 좀 더 늘려주세요. 확장시켜주세요. 다시 저를 바라보시고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진행해볼게요. 스트레치로 마무리를 하니까 라인이나 순환이나 그런 옆구리 자극을 개선하고 느끼는 데까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리 정렬 맞추고 옆구리를 조금 더 들어 올리고 한쪽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약간 눌러주고 그 힘으로 척추를 세웁니다. 팔을 위로 들어서 옆구리를 반대쪽이 무너지지 않는 거에 집중하면서 멀리 돌아와요. 스트레치, 스트레치. 앞쪽으로 너무 무너지지 않게 양쪽 날개뼈가 등 뒤에 벽에 붙어있다고 생각하세요. 돌아오고요. 반대쪽 들어서.
양 옆구리가 모두 길어지는 느낌에 집중하고 가능한 범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다리를 따라서 넘어갈 건데 다리 옆쪽에 닿는 곳에 손 또는 전환을 대세요. 너무 막 많이 가기 위해서 무너지는 것보다는 저는 예쁜 라인 모양을 만들면서 스트레치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사선 앞쪽으로 발을 안아주듯이 전진하고 팔이 닿는 위치에 팔을 잠시 대고 고개도 힘을 빼줍니다. 왼쪽 아래 등이 반대쪽 뒤로 뻗어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다시 저를 바라보고 천천히 돌아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손을 위로 깍지 쭉 틀어주세요. 다리를 앞뒤로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손을 내리고요. 다시 위로 만세. 골반까지 흔들어주고 내려주세요. 다시 허리를 위로 길게 들었다가 옆으로 내려주세요. 따뜻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옆구리 운동에 거의 초급자분들한테는 정석편으로 느껴질 수가 있었을 때요. 만약에 실전편으로 운동 루틴을 한번 해보고 싶으시다면 마음껏 저한테 실전편을 요구해 주시면 제가 실전편 촬영을 해서 여러분께 짠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려요. 안녕.